인사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누굽니까? 들어와요. 자리 가기 웬일이야? 소개할게요. 여긴 제 아들 태평이에요. 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회장님께서 미스터 김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대표님. 넌 가만히 있어. 사죄를 드려야 할 일이니까. 얘를 낳자마자 제가 버렸어요. 이제껏 제가 엄마인 줄도 모르고 살아온 아이입니다. 엄마, 지금. 건우가, 미안해. 네가 엄마를 좀 이해해줘. 제 모든 걸 잃더라도 제가 얘 엄마라는 걸 당당하게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야 회장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학벌, 직업, 환경 뭐 하나 회장님 눈에 흡족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알아요. 저도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지경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에요.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온 저 때문에 인생이 불우해진 아이입니다. 지금이라도 온 힘을 다해 이 아이를 바꿔놓을게요. 절 믿어주세요, 회장님. 우경이랑 우리에 허락해주세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봐요, 홍 대표!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태평아, 이게요 사춘기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아이템만 골라놓은 거예요. 피부는 투명하게, 입술은 살짝 글로시하게, 아이 메이크업은 한듯만듯. 요즘은 초등학생 애들도 비비크림 바른다는데. 어쩜 힐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지 몰라. 이때 피부 망치면 평생 가는데. 어때요, 선생님? 이 정도면 우리 힐에도 깜빡 넘어가겠죠? 힐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럼 걔 도대체 뭘 좋아해요? 화장품도 싫다. 러블리한 속옷도 싫다. 비비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힐에 그림 좋아해요. 화집 보는 것도 전시회 가는 것도 좋아할 거예요. 전시회요? 그런 데를 어떻게 가요? 따분해서. 얘 아빠. 아빠가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스터 김의 친모가 홍 대표라는가? 넌 알고 있었냐? 아빠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그 자식을 만났다는 거야? 아빠... 아직 제정신이야? 홍 대표 말이 사실이라며? 건우 형 그 자식 형제가 아니라 다름없어. 그걸 알았으면 당장 그 자식하고 헤어졌어야지. 어떻게 집까지 나올 수 있는 거래?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아빠 다른 거 다 빼고 사람만 봐주세요. 희래 삼촌 좋은 사람이에요. 시끄러워. 너 그 자식하고 정리할 전까지는